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주간 DH입니다. 네, 시작은 주간 DH 뉴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목포대학교 글로컬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영어 코파스 디지털 인문학 이라는 이제 전인공 과목으로 뽑네요. 여성 교원이고 영어 기반의 코퍼스, 데이터 인문학, 빅데이터 분석 능력자 우대입니다. 네,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교육 콘텐츠 개발 또는 출판의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인자 우대. 너무 디테일해서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지만 어차피 상관이 없다는 거. 왜 상관이 없느냐? 가보시면은 지원이 오늘로 마감입니다. 이미 끝났죠? 네. 아, 녹화 기준으로도 이미 끝났군요. 네, 녹화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왜 소개를 하느냐?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녹화를 저희가 웬만하면 매주 하긴 하는데, 한 2주 건너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프레쉬하고 신선한 뉴스는 곧장곧장 전달을 못 해드려요. 그럴 때 어디로 와야 된다? 바로 kadh.org, kadh.org로 꼭 방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굳이 지나간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다음. 중국학 연구에서 한국외대 쪽에서 융복합 시대 중국학 연구 방법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꼭, 디지털 쪽만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내용 보시면은, 다른 쪽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특히 어학분과 쪽을 가보시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의 중국어 방언 연구 동향 분석이라든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국학 연구실원, ChatGPT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시엔타이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고전문학 영역에서의 디지털 연구 방법론 적용 사례 분석 이런 식으로 디지털 방법론이 쓰여져 있는 발표들이 군데군데 이제 있습니다. 아, 토론의 정갈합니다. 네. 네, 누구 있습니다. 제자죠? 누구 학생이죠? 네. 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 중국학 쪽이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한중 관계도 안 좋아지고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상황이 안 좋은데 영어 영문 쪽도 지금 대대적으로 디지털 쪽인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쪽 인력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학 쪽에서도 아무래도 디지털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어 중문 혹은 범중국학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발표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도 이런 걸 적용해 볼수 없을까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한국 디지털 문화 협의회 쪽 뉴스네요. DH 아시아 웨비너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김병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DH 아시나 아시아 웨비나는 계속 그뭐 원고 모집도 했고 계속 제 이전에도 한번 올렸는데 오늘 또 올린 거는 이제 전체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던 세츠코 요코하마 선생님, 그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지금은 싱가포르 쪽 대학에 이제 교수로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주요 멤버들이 이제 그 KADH, 그다음에 타이완, 그리고 인도, 뭐 JADH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 그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아 그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하자 하셔서 이제 11월 15일 첫 웨비나가 열리고요. 첫 웨비나는 이미 사실 우리 블로그에 올렸고요. 지금 이거 전체는 요번에 이제 떠가지고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웨비나는 죄송합니다. 대학 저게 뭐더라? 타이완. 네, 하여튼 그 대학의 그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이것도 이거 중국어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이거. 네, 샤오. 맨 마지막 샤오. 네.
좀 도와주세요. 김발수님 빨리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못하는데 안 도와주니까. 이분 하고 안 도와주시는 것 아니 왜 같은데. 안 도와줘. 당연히 6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조원희 선생님은 영어도 잘하시고 중국어도 잘하셔. 저쪽에 그러네 다 생각하니까. 아 네, 팅구 하여튼 칭추 칸부 칭추 아네 팅부동 팅부동. 자 그래서 타이완에 그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가 사실 DH랑 굉장히 그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아마 다루실 것 같고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저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카이스트 우동현 교수님도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듣고 싶은 분들 발표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제는 우동현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한 달마다 한 번씩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참가하는 나라들이 있었죠 아까 전에. 네. 네, 인도도 그리고 있고요. 네, 맞아요. 타이완, 홍콩, 베이징, 싱가포르, 서울, 도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기본 진행은 아쉽게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요 시간은 참고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은 타이페이 시간 2시부터 3시까지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3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네, 조금만 착각 안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계속 뭐 정기적으로 저희가 요 관련 내용들을 올립니다. 네, 저희가 올리고요. 그러니까 꼭 KADH를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KADH 홈페이지 보면 H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그 캘린더가 뭐냐면은 구글 캘린더입니다. 이게 얘가. 그래서 여기에서 봐도 되긴 하는데 사실 요즘 구글 쓰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구글 캘린더 연동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구글 캘린더가 아니어도 캘린더를 쓰시면은 요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본인 캘린더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혹은 김용주 선생님께서 그 각각 뭐 어떤 학술대회가 있다 라고 하면은 KADH에도 업데이트를 시켜주고요. 여기에다가도 업데이트를 시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영미 문학 연구회 거 저희가 동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었죠. 그 일정을 여기에서 곧장 확인 여기 클릭하면은 구체 일정을 알수 있고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이런 날짜와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바로 선생님 캘린더 e스포츠 리그. 네, 제 취미생활을 그렇게 건드리시면 참고로 캘린더를 넘기는 김에 지금 예정된 거는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에 이것도 예정이긴 합니다. 우리 이런 거는 예정이라고 적어주긴 하죠. 네, 예정. 아, 네, 이건 예정. 네. 예정은 제가 예정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왔어도 대략적인 일정은 뭐 여기서 바꾸어 봤자 일일이 죽을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올해도 돌아온 카이스트의 겨울 학교. 네. 이때 아, 예정돼 있... 저 카이스트는 아니고 이번엔 고려대에서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군요. 아, 네. 카이스트가 멤버긴 한데, 네. 이번엔 고려대. 고려대학교에서 합니다. 네. 서울에서 하겠네요. 네. 제가 접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빠르게 할 거고요. 뭐 여기에 올리거나 KDH에 관련 정보를 올리실 분들은 곧장곧장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웨비나 시리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얘는 콜포 페이퍼네요. DH2024. BH2024가 이제 요번에 이제 페이퍼를 봤는데요. 매년 이제 하고 올해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에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합니다.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아, 네. 버지니아라는 있고요. 조지 메이슨 대한 좋은 대학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마감을 하고 3월 달에 아마 그 억셉인지 아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포스터도 있고, 뭐 쇼트도 있고, 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패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네, English CFP를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포스터를 할지 숏페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숏페이퍼도 그렇고 이제 롱페이퍼, 숏페이퍼가 있고 이제 패널 세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세션에 맞게 내가 어떤 길이의 논문을 쓸 것인가. 그래서 abstract, 그 풀페이퍼는 당연히 아니고 abstract이긴 하지만 좀 롱한 abstract죠. 그래서 롱페이퍼에 보면 abstract가 보면 1500단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고 아마 저는 이거 리뷰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것도 리뷰 요청이 들어왔나 봐요. 전 아직 리뷰는 리뷰어로 참여한 적은 없는데 몇몇 대학원생들도 이거 리뷰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아직 신청은 안, 뭘 할지 고민은 안 해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CFP 과정에서 조금 논란까지가 좀 길어졌던 건데 이번에 플립트 프레젠테이션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페이퍼 프레젠테이션 사전으로 녹화해서 공개하고 그 패널 자리에서는 그냥 그거를 토론하는 예. 그런 것도 이번에 도입한다고 하니까 뭐 다양한 형식이고 어쩌면 컨퍼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기술적으로 되게 뭐랄까 좀 다양한 형식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인문학 기준에서는 그런 점에서라도 뭐한 번씩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한번 뭐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황 선생님, 하비르 차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ADHO가 아니라 아드호라고 읽는다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아드호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되게 저도 몰랐는데 네, 아드호라고 읽으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아드호, 우리 아드호. 아드호, 우리 그리고 아드호.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는 그왜 한국의 성도에도 그 분교 하나 세운 그 학교잖아요, 선생님.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아드호로 아드호고요. 뭐 해외에서 좀 자유롭게 해줘도 되고 패널 섹션이 있으니까 패널로 같이 이제 가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네. 조은희 선생님, 김병준 선생님, 유인태 선생님 뭐 계획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보직을 해보니 그제 연구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셋째가 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는 해외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바른 형태도 분석기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죠. 네. 저희가 네, 몇 이거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형태도 맞습니다. 분석기 중에서 뭐 KONLP, CoNLP도 있고 뭐 저희가 선생님 키위도 있죠. 네. 근데 바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쪽에서 되게 열심히 이것저것 배포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개발자에게 직접 듣는 구조의 이해 형태도 분석 관련된 걸 올리셨는데요. 네. 아유, 개발자가 직접 얘기해 주시는 저는 아직 안 보긴 했는데 조만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에게 직접 듣는 형태소 분석기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거 말고도 이분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독, 좋아요, 구독 지금 딱, 아, 멋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려요. 아시죠? 저 눌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